이번 시간에는 프로젝트 커브란 명령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명령은 다른 스케치에 있는 커브나 포인트 등을 따올 때, 또는 다른 오브젝트에 있는 엣지나 포인트 등을 현재 작업 중인 스케치로 따올 때 이용할 수 있는 명령인데, 아주 강력하고 자주 사용되는 명령입니다. 먼저 스케치를 하나 해주겠습니다. 이전에 봤던 예제인데, 스케치를 XY 평면상 해주겠습니다. XY 평면상에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오케이 하면 XY 평면상이 만들어졌는데, 스케치를 이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좀뭐별 의미 없는 스케치를 좀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겠습니다. 아무런 의미 없는 스케치를 해주고 피니쉬하고 빠져나가겠습니다. 이제 얘보다 좀 위쪽에다가 스케치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스케치를 하려면 면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면이 없이 커브만 있어도 스케치는 가능한데, 우선 데이터 플랜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하고 얘를 기준으로 해서 80mm 떨어진 곳에 오케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케치를 해주겠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X, Y 방향 이렇게 하고 같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쪽은 건들지 않고 오케이. 이제 스케치를 할 건데, 스케치를 하다 보니까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이쪽 라인과 이쪽 라인이 좀 필요하다. 그럼 그걸 따와야겠다. 그럴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쪽 모로가 갖고 프로젝트 커브를 가집니다. 프로젝트 커브가 갖고 프로젝트할 오브젝트에서 커브나 포인트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여기 오브젝트에서 여기 엣지를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인퍼 커브 되는데 싱글 커브를 해주겠습니다. 싱글 커브라고 얘 따오고 얘를 따올 겁니다. 두 개를 이렇게. 좀 밑에 쪽이 선택된데, 밑에 쪽이 선택되든 위쪽이 선택되든 상관없습니다. 아니면 좀 찜찜하다 그러면 Shift 키를 누르고 클릭해서 제거하고 얘하고 얘를 따와야겠다. 그리고 OK를 해줍니다. 세팅을 클릭하면 또 Associative가 체크되는데, 얘가 체크되어 있으면은 이제 OK 해갖고 이 선을 엣지를 현 스케치로 따오게 되는데, 나중에 이 오브젝트의 크기가 변경되면 이 엣지 크기도 변경될 겁니다. 그러면 그 변경된 내용이 현재 스케치의 커브에 그대로 적용되게 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여기 있는 엣지가 그대로 따와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클루드를 이용해서도 이렇게 엣지를, 다른 오브젝트에 있는 엣지를 현재 작업 중인 스케치로 따올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용할 수 없는 별로 의미가 없는 선이었는데, 여기서는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커브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또 프로젝터 커브 선택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하겠는데, 한번 포인트를 이렇게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기 포인트로 가서 이쪽, 그리고 여기에서 스냅 포인트에서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옵션이, 스냅 옵션이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엔드 포인트 스냅이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엔드 포인트로 가서, 이쪽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를 한번 찍어주겠습니다. 여기 엔드 포인트 클릭해 줍니다. 그럼 얘가 엣지 오브 익스트루드 취소해 주겠습니다. 포인트를 선택할 건데, 포인트, 네, 선택했습니다. 포인트 선택하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포인트가 따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위쪽 현재 스케치로 따진 것을 볼수 있고, 그리고 이번엔 다른 스케치에 있는 커브를 따오고 싶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커브 선택합니다. 프로젝트 하고 싶은, 따오고 싶은 커브나 포인트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얘를
한번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얘를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드래그해서 네 개를 모두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OK 하기 전에 아웃풋 커브 타입 얘들을 현재 스케치로 갖고 왔을 때 아웃풋을 어떻게 뽑아줄 거냐? 오리지널과 같은 형태, 이 스케치에서 이 커브와 같은 형태로 뽑아줄지 아니면 스플라인 세그먼트를 할지 싱글 스플라인을 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로 하고 OK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선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를 딜리트 해주겠습니다. 다시 프로젝트 커브로 와갖고 얘들을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선택하고 이번엔 오리지널 말고 스플라인 세그먼트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떨어진 형태로 들어온 것을 볼수 있고, 이번에는 한번더 프로젝트 커버가 없고, 싱글 스플라인 얘들은 커넥트 되어갖고 이렇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 싱글 스플라인을 해서 오케이 하겠습니다. 이제 얘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클릭했을 때 다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하면은 이렇게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프트키를 누르고 들어가 주겠습니다. 이제 얘들을 쉬프트 높아를 눌러갖고 좀 정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라인을 이용해갖고 여기에 스냅 걸고 또 적당히 이렇게 기존에 얘들은 다운 라인입니다. 이쪽 라인 다운 라인하고 연결해주고 여기에도 이제 다운 라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커브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고, 여기는 이 포인트를 다운, 여기 포인트가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익스트루드 빈 공간 클릭해갖고 스케치 선택 상태 해제한 겁니다. 빈 공간 클릭해서 스케치가 선택되어 있으면 스케치가 해당 스케치는 커브의 색상이 노란색으로 보이고, 빈 공간을 클릭하면 다시 이렇게 선택 상태가 해제되면서 커브의 색상이 파란색으로 보입니다. 익스트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얘를 인풋 커브 하지 말고 여기서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인데 커넥티드 커브 해갖고 한번 커넥티드 커브 말고 한번 리전 바운더리 커브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전 이렇게 막힌 영역 내부 클릭해 주면 해당 커브가 연결된 커브가 선택되면서 이렇게 익스트루드가 됩니다. 여기만 익스트루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스케치 내용 중에 일부만 이용해서 익스트루드 작업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오브젝트의 엣지나 포인트 또는 다른 스케치에 있는 커브나 포인트들을 현재 작업 중인 스케치로 따와서 그대로 또는 약간 수정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